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고기. 사실 불고기는 양념한 고기로서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죠. 처음에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 때문에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게 불고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재패니스 레스토랑이나 또한 레스토랑의 대도시의 레스토랑에서도 불고기의 메뉴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양념을 한 간장 소스의 맛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불고기의 인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잡채입니다. 누들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베지터블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게 건강식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 안에 고기도 들어가고 오일도 들어가는데 미국인들은 봤을 때 베지터블이 많이 있는 걸 보고서 굉장히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차이니스 푸드에서 볶음 누들만 보다가 한국식의 가는 면발에 잡채를 보면서 사람들의 상당히 입맛을 돋구고 있고 또 찾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에 있는 재패니스 레스토랑에서는 몇 가지 한국 음식을 구비해 놓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 손님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잡채입니다. 자, 다음은 순두부입니다. 사실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토프에 대한 건강식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 찾게 되는 게 순두부입니다. 순두부의 음식은 한국에서도 많이 보편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게 안 매운맛서부터 아주 매운맛까지 보통 이제 음식의 기호를 설정하게 되는데 의외로 미국인들이 다수의 그 매운맛을 선택해서 주문해서 먹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두부의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인들한테는 건강식의 음식이라는 이미지로 해서 순두부의 인기는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타운이 아닌 미국의 주류 백인들 타운인 경우에도 순두부의 전문집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치킨입니다. 사실 그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K사하고 그 외에 델리 가게라든지 아니면은 프라이드 치킨 전문집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하고 한국의 치킨하고의 다른 점은 양념 맛이죠. 미국인들이 독특하게 좋아하는 부분이 소스 맛이기 때문에 그 소스에 있어서의 승부력에 있어서 경쟁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치킨 사이즈가 막상 미국의 대형 아니면 프랜차이저의 치킨집들에 비해서 닭의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치킨에 대한 인기는 높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브롱스라든지 아니면 브루클린 지역에 피자집을 운영하시는 많은 한국분들의 오너분들은 최근에 와서는 한국식 치킨을 메뉴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한 한번 손님들이나 그 맛을 본 손님들은 한국 치킨에 대한 주문이 많기 때문에 매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 컵라면입니다. 사실 끓여먹는 라면보다 컵라면에 대한 인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컵라면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힌 것은 일본 라면과 아시아권의 동남아시아권의 라면이었죠. 맛에 대한 부분으로 승부를 걸어서 매운맛에 대한 부분 그리고 쫄깃쫄깃한 면발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라든지 코스코 매장에서는 한국 라면을 365일 구입할 수 있고 또한 많이 판매가 되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돌솥 비빔밥이 최근에 와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베지터블이 건강식인데 그거를 갖다가 뜨거운 팟에다가 과열을 해가지고 뜨겁게 먹는 거에 대한 굉장히 독특함에 대한 부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 식당, 재패니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돌솥 비빔밥을 찾는 소비자들 때문에 메뉴에 따른 가운데 있어서 회덮밥과 돌솥 비빔밥, 잡채를 구비해서 넣는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비빔밥의 가격은 $15에서 $18 정도 사이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은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잠깐 말을 중단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사탕입니다. 사실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탕, 껌, 젤리 하면은 리제라고 해서 미국식의 제품들이 굉장히 대세였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제일 맛있는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사탕의 맛의 종류가 뭐 콜라 맛이라든지 또한
뭐 청포도 맛이라든지 이러한 독특한 스타일의 맛 때문에 한국 사탕의 맛을 본 미국 사람들, 또 특히 미국의 학생들은 한국 사탕에 대한 인기도 높습니다. 사실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 사탕의 재료에 있어서 맛 풍미만 다르게 쓸 뿐인데 인기가 높다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일이죠. 다음으로는 알로에 주스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알로에의 80% 이상을 한국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모르고 미국 사람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로에 주스도 맛이 뭐 망고 맛이라든지 그 외에 알로베라 그리고 뭐 스트로베리 이런 맛의 다양화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 모든 그 알로에 주스는 대형 마켓 지점에 있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 코너에 있어서는 가격 또한 일반 음료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쉽지만 알로에 주스는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인지 모른다는 게 좀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알로에 주스도 건강식 주스라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알갱이가 진짜 알로에 주스의 알로에의 알갱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알로에 주스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료 시장 내에선 대도시에서 알로에 주스가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김입니다. 우리가 먹는 김은 한국 식단에 있어서 반찬의 일부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막상 미국에서의 김은 간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스낵 개념이죠. 우리가 먹는 쿠키라든지 아니면 스낵의 일종의 인식으로서 한국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 김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소금의 양도 적고 약간의 바삭함도 더합니다. 그리고 오일도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식 오일로 해서 김을 구웠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먹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있어 굉장히 부담감이 없는 음식으로 인식이 되고 씨위드라는 씨위드 샐러드나 이런 씨위드의 개념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목이 씨위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낵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스낵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한다 그러면 뭐 중국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일본 김에 비해서는 다르게 한국 김은 독특함이라는 인식도 자리가 잡힌 지 오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죠. 다음에는 김치입니다. 김치가 인기가 높은지는 많이들 들으셨고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김치입니다. 사실 김치의 그 대부분의 대명사는 매운맛 그리고 냄새가 난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김치가 매운맛의 김치는 뭐 일반적으로 코스트코 매장이라든지 이 코스트코의 매장 말고 또한 대형 미국 마트에서도 김치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회용 김치라든지 뭐 조그만 봉지 김치라든지. 그런데 백김치에 대한 부분도 인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한인들하고 접할 수 있는 대도시인 삶의 생활권에서는 음식점에 가면 백김치가 사이드 음식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백김치를 먹고 나면 약간의 독특한 신맛과 약간의 피클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한번 그 맛을 들인 사람들은 맵지 않은 독특함 때문에 백김치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김치라는 게 김치 일종인지를 알게 되는 미국인도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백김치가 매운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신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백김치의 인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갈비입니다. 갈비인데 찜갈비보다는 구운 양념갈비입니다. 사실 그 BBQ 코리안 BBQ라는 대명사로 잡힌 지가 오래인 불고기나 갈비는 요즘에 와서는 사실 그 미국도 소고기의 값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의 가격이 낮지 않은 음식이고 레스토랑에서도 굉장히 비싼 음식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갈비는 양념을 해가지고 살짝 구워서 먹는 그 맛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특한 소스의 맛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고기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일 먹는 그냥 스테이크라든지 바베큐 스타일의 고기가 아니고 아니면은 뭐 양념을 가야지 않고 찜 요리 스타일의 고기를 접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양념을 한 상태에서 구운 고기의 맛 그리고 이 간장의 맛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전입니다. 사실 전 문화를 접해볼 수 없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믈렛이라든지 팬케이크라든지 이런 형식으로만 인식이 되고 보여지는 이 전의 인사이드를 보고 놀라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전의 인사이드를 보면 피쉬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야채들이 양념이 되고 버무려져서 들어가고 이거를 약간 후라이팬에 팬에 오일을 돌려서 구워 먹는 그 맛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비가 오는 날이나 날씨가 흐린 날은 한번 먹고 나면은 굉장히 뒤에 입맛의 미각을 돋구면서 찾게 되는 음식이죠. 그래서 그 한국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미국 그 주류 사회의 식당들은 전을 사이드 음식으로 꼭 한두 개씩은 놓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 음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이드로 공짜로 주는 프리로 주는 음식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 뒷맛이 말씀드린 것처럼 뒷맛이 깨끗하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로서 봤을 때에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정크푸드라든지 패스트푸드의 개념의 내용들이 아니고 진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한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패치나 이런 것들은 다 가공식품인데 이 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선이 안에 생선살이 보이기도 하고 뭐 안에 들어가 있는 부추라든지 그런 뭐 해산물들이 보이니까 이미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으로는 삼겹살입니다. 사실 삼겹살을 가공해가지고 절인 음식이 베이컨이죠. 그런데 베이컨은 굉장히 짧게 딱딱하게 먹으면서 삼겹살을 굽는 거에 대한 부분은 몰랐고 또 모르는 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겹살을 양념한 삼겹살이 있고 그냥 바로 직화로 구워먹는 삼겹살이 있죠. 그런데 이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그 삼겹살을 소금에 각종 종류의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하고 또한 고추냉이에 찍어 먹기도 하죠. 이 문화가 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구운 고기 바베큐에 익숙해져 있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바베큐는 소고기죠. 그런데 이 돼지고기에 비계살이 있고 겹겹이 층이 있는 삼겹살을 가지고 한번 구운 상태에서 각종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스에 찍어 먹을 때 그 맛. 그래서 삼겹살이 기름이 많은 음식인 거에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제일 많이 먹는 고기 중에 하나가 삼겹살이니까요. 똑같습니다. 이 기름기가 살짝 있으면서 소스에 찍어 먹을 때 그 맛 때문에 삼겹살이라는 단어와 삼겹살의 고기가 불고기와 양념갈비 또 갈비의 그 다음에 맥을 이어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음식들 대중적으로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음식 중에서 미국인들한테 인기 있는 음식의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아닌 다른 음식 중에서 처음 들어보는 음식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한국의 라면이 아니라 컵라면이라든지 삼겹살이라든지 알로에 주스라든지 한국 사탕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대도시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선호되어지고 있는 음식을 통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근처에서 주변인들로부터 많이 듣고 보는 모습 속에 한국의 음식의 추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음식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를 통해서 소개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한국의 음식 문화가 건강식으로나 아니면 선진국의 음식 문화로서 우리가 코리안 푸드의 전세계화를 늘릴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관심도는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더라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 키다리쌤이었습니다.